결국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 하지만 이런 세조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반발한 이들은 박팽년, 성삼문을 중심으로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짜는데요. 이들의 계획은 연회를 틈타 세조와 세자, 한명회 등 세조 세력의 심층부를 죽인 뒤 곧장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인지 눈치가 빠른 건지 한명회의 방해로 계획이 실패하고 주모자들이 주저하는 사이 세조에게 계획이 새어나가 관련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 무엇보다 세조에게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단종이 이 계획에 동의했었단 겁니다. 순순히 왕위를 넘겨주고 상왕으로 물러나길래 이제 게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단종이 이렇게 다시 왕위에 오르려는 의지를 내보인 이상 또 다른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노릇이니 세조 입장에서는 단종의 존재 자체만으로 불안할 수밖에요. 그래서인지 대신들은 상왕 단종을 도성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성삼문의 난과 같이 아직도 상왕의 한양에 있는 것을 기회삼아 난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컨대 상왕을 도성 밖으로 옮겨 이들이 역모를 꾀하는 것을 막으소서. 전하와 상왕 두 임금 사이에 끼어서 난을 꾀하는 자가 있으니 정컨대 상왕으로 하여금 도성 밖으로 옮겨 있게 하여 이들이 혐의스러운 일을 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지만 어째서인지 세조는 이러한 의견을 모두 반려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 또 반역 모의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김정수라는 이름을 가진 백성이 윤사윤이란 관료를 찾아가 말하길, 판동령 부사 송현수와 행동령부 판관 권한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현수는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의 아버지이고 권한은 후궁 권씨의 아버지인데요. 보고를 받은 세조는 조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 난리로 인해 여러 대소 관료가 정하길 상왕이 종사를 어지럽히는 죄를 짓고서도 서울에 사는 건 옳지 않다고 하였는데 내 계속 반려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반역을 꾀하는 이가 속출하니 이제 어쩌겠는가. 상왕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저 멀리 영월로 내쫓도록 하라. 그러곤 송현수와 권한을 잡아다 국문했는데 20여일이 지나자 송현수는 결국 반역을 꾀했다 자백했고 권한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러자 자백한 송현수는 곧장 능지처사를 당하고 권한은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역사가들 중엔 이 사건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반역을 고발했다는 김정수라는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고, 보고를 받은 세조는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한양에서 내쫓는 조치부터 취했으며, 자백을 했다는 송현수는 곧장 죽임을 당했는데 끝까지 입을 다문 권한은 유배형에서 그치는 등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과거 태종이 공신들을 제거할 때 신복들과 짜고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운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세조가 단종의 외척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뭐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단종은 영월로 보내졌는데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도왕후의 어미 아지와 그 동생 권자신이 반역을 꾀하다 죽임을 당하였고, 현도왕후의 아비 권전은 이미 패서인하였으며, 또 현덕왕후의 아들 노상군은 종사의 죄를 지어 이미 군으로 강봉되었사온데 현덕왕후만 아직 왕후의 명예를 보존하고 있는 건 마땅치 않사옵니다. 청컨대 현도왕후를 패서인하고 그 능도 개장하여 서인의 무덤으로 교체하소서. 그렇게 세조는 형 문종의 비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도왕후를 패서인하고 능도 파헤쳐서 서인의 능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가혹한 조치를 취했으니 이제 더 이상 반역이 안 일어났을까요? 어림도 없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번엔 금성대군 이유가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금성대군이 누군지는 전에 한번 말한 적 있는데 혹시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단종의 어린 시절 세종이 문종과 함께 궁 밖으로 나갈 때면 세종은 항상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의 집에 단종을 맡겨두고 나갔습니다. 따라서 단종에겐 아버지 문종의 형제들 중 가장 친한 사람이 바로 금성대군이었는데요.
하지만 금성대군이 이렇게 단종과 친했기 때문에 수양은 단종을 압박할 때 금성대군을 자꾸 고발해서 단종이 그를 경상도 순흥부로 내쫓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순흥부로 쫓겨난 금성은 세조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 그래도 칼을 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양에서 자꾸 반역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은 금성은 이러다가 자기는 손도 못 써보고 죽임을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급하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금성은 먼저 지역 향리와 역사들을 포섭하고는 순흥부사 이보음을 끌어들여서 이들을 한데 모아 군사를 일으키려 하는데요. 일단 안동으로 가자. 안동엔 내 토지와 노비가 많으니 그곳에서 2천 정도의 병력을 더 모을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 전에 이보음 너는 백성들의 참여를 독촉하기 위해 경문을 써서 각 고을에 돌리도록 하거라. 하지만 철저한 준비 끝에 체계적으로 일으킨 수양의 반란과 달리 궁지에 몰리자 급하게 일으킨 금성의 반란은 채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한 관노의 고발로 인해 발각되고 맙니다. 금성에게 사약을 내리라. 원래 사약을 받을 땐 죽기 전에 임금에게 절을 하고 죽어야 하는데 야사에선 금성이 사약을 받을 때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라고 하며 세조가 있는 한양이 아닌 노상군이 있는 영월을 향해 절한 뒤 사약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자 세조는 이번 기회에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겠다고 마음먹었는지 앞서 귀양 보냈던 화의군, 단종의 유모인 양빈과 그녀의 두 아들, 또 유배 보내졌던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모두 죽여버리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노상군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했는지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고 합니다. 노산군은 금성이 반역을 일으켰다 적발돼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야사에 따르면 노산군으로 강봉된 단종은 영월 객사로 옮겨졌는데 세조의 명을 받은 이가 사약을 들고 왔으나 차마 건네지 못하고 주저하자 노상군은 직접 밧줄에 목을 메고는 하인을 시켜 밧줄을 창문 밖으로 꺼내어 당기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보위에 오른 어린 군주는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1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또한 실록에는 죽은 노상군을 예로써 장사 지냈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노상군의 시신이 그냥 방치되었으나 그 마을 향리가 거두어 장사 지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훗날 중종이 노산군의 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려 하자 그제서야 이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후 숙종이 노산군의 묘를 다시 단장한 뒤 단종이란 묘호를 올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단종이 된 겁니다. 한편 이런 단종의 죽음에 슬퍼하는 백성이 많았는지 그들은 단종에 관한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중 유명한 것들을 뽑아보자면 먼저 신숙주 부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을 꾀한 사육신이 죽은 날 이들과 같이 집현전 학사 출신이나 이들과 반대로 세조 편에 붙은 신숙주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신숙주의 부인이 목을 매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부인,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요? 박팽년과 성산문 등이 상황 보기를 꾀하다 적발돼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집현전 학사 시절 그들과 친하게 지냈기에 저는 당신도 오늘 그들과 함께 죽은 줄 알았는데 어찌 당신만 살아 돌아오신 겁니까? 그러자 신숙주는 부끄러웠는지 바닥을 보며 허겁지겁 변명했는데 변명이 끝나고 고개를 들자 이미 부인이 목을 매달아 죽은 뒤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부인의 절개를 보여줌으로써 반대로 세조 편에 붙은 신숙주를 더욱 배신자같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 신숙주의 부인은 이보다 1년도 더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타나 세조의 몸에 침을 뱉었는데 그날부터 세조의 몸에 종기가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야사에서는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와 내 놈이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 또한 네 아들을 저승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얼마 안 있어 세조의 세자가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단종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사람들이 많았단 거겠죠. 마지막으로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나기 전 강제로 결혼했던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 기억나시나요? 정순왕후는 단종보다 고작 한 살 많은 여인이었는데요. 18살의 이 여인은 이해 세조에게 부모를 잃고 남편도 잃었으며 게다가 한때 왕후의 삶을 살았으나 이젠 폐서인되어 홀로 작은 초가집에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린 시절 하도 힘든 삶을 살아서인지 그녀는 82살까지 장수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단종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죽이고 마침내 걱정할 거 하나 없는 편안한 왕위를 꿰찬 세조. 그럼 왕으로서 세조는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했으며 또 어떤 업적들을 남겼을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왕으로서의 세조에 대해 알아봅시다.